안녕하세요. 미국 외과 전문의 LA 장지알반 외과의 장지아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담석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담석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담석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 가장 마일드한 합병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담석증은 일종의 경고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담석이 있지만 담석증이 없는 사람과 담석이 있고 담석증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담석증이 있는 사람이 담석에 좀더 심각한 다른 합병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담석증의 증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석의 합병증 두 번째로 담낭염이 있습니다. 담낭염은 담석이 담낭관을 꽉 막고 나오지 않을 때 일어나는 합병증입니다.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이 빠져나와야 하는데 담낭관이 담석으로 막혀 있어서 담낭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고 붓고 담낭벽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담낭염에 걸리신 환자분들은 몇 시간, 며칠에 걸쳐서 점점 더 심해지는 복통을 호소하십니다. 복통은 명치 있는 곳에 생길 수도 있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등 쪽으로 있기도 합니다. 구토 증세를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담낭염은 피 검사와 함께 복부 초음파와 복부 CT를 통해 발견됩니다. 담낭염이 있으신 분들은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를 받고 입원과 함께 수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도 필요하고 염증이 생긴 담낭을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낭염을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체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치료를 제때 받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담낭의 염증 상태가 더 심해지고 결국엔 폐혈증에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담낭염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을 때에 괜찮아지겠지, 체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때에 복부 초음파와 피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외과 전문의 LA 장지아 일반 외과의 장지아 원장이었습니다.